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나오길래 잔잔하거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무대로 갈 줄 알았는데 아이어 19 쇼미더머니 파이널 초중반 시즌 이후로 마지막 화를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처음이에요. 네가 그러고도 쇼미충이야? 이게 생방인 것도 인식을 못했어. 쇼미더 마지막 게 생방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못하고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방이길래 아 이거 생방이구나. 멍청하다거네? 그렇죠. 정리되나 라운드 1 머시 베노 또 프로덕 PPL에 들어가더라고. 엄청 먹더라. 아 배고픈데 뭔가 치킨이 뭐 국물이지? 나도 먹고 싶어지더라. 나 어제 치킨 시켰거든요? 뭐 시켰어? 해돌이 치킨. 아 프라다가 시켜야지. 아니 프라 그 라운드 1 무대는 역시나 원래 했던 재밌는 모습 그리고 가다라는 곡이 원래 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 보자보자나 가다 꺼내는데 보자보자 어디 보자 니가 가라 하와이 앉아봐 얘들아 앉아봐. 요거 두 개가 아이큰 스윙거에서 했던 곡이에요. 거기서 했구나. 나는 조금 비판을 하고 싶은데 머시베놈 무대를 항상 새로운 걸 보여줬던 머시베놈이어서 새로운 카드 들고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갖고 있던 노래를 두 개를 들고 나온다. 딥한 힙합 팬이 아니라면 그 두 곡이 처음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알던 머시베놈은 이런 거 한 해가 아닌데 왜냐면 본선 무대까지 매번 새로운 무대를 매번 완벽하게 해놨던 아티스트여서 그치 매번 기대 이상을 보여줬지. 그렇죠. 아 이번에도 뭔가 있겠구나 했는데 그냥 있던 걸 락 사운드로 바꿔가지고 그것만 바꿔서 한다고? 나도 유일하게 내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던 무대가 결승이었거든. 피처링 기술 좀 얘기해보자면 이제 쌈디랑 더 콰이엇이 나왔잖아. 쌈디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좋았고 더 콰이엇 등장까지도 좋았는데 경연용으로 더 콰이엇이 과연 이런 피처링의 선택이었나? 차라리 훅을 하게 하던가. 아쉬운 무대였어요 전. 더 콰이엇의 목소리는 정말 탑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트랩이어서 막 연결고리 같이 연결고리 808 베이소리 그런 미친 훅을 가져온다든지 그렇지. 이랬으면은 더 콰이엇이 더 빛나 보였을 수 있었지. 더 콰이엇을 막 빛낼 수 있는 컨셉은 아니었다. 역시 더 콰이엇은 중간부터 나오거나 훅부터 나오거나 이때가 짱이다. 경연 무대였어. 경연에서는 조던 옷이 마음에 들던데. 어 가사에 빈스 카터도 나오던데. 아, 빈스 카터가 자주 나와요. 아 그래? 빈스 카터를 아주 좋아해요. 그게 농자랄이잖아. 농자랄이고 농구를 못할 뿐? 농구를 하시다 오히려 쌈디가 훨씬 멋있었어. 쌈디 등장신도 되게 멋있었거든. 천상 연예인이야. 그리고 무대에 마스크를 쓰고 올라갑니다. 손 소독까지 하고. 아 근데 마스크 없는 것 같아. 랩을 하는데 꽤 타이트했는데 막히는 느낌도 없었고 호흡이 딸리는 느낌도 없었고 아주 박자도 정확했고 정말 매끄럽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쌈디 잘했어요. 쌈디가 머쉬에 뱉는 걸 흉내내진 않았지만 머쉬에 뱉는 느낌으로 거기에 녹아들려고 했지. 맞춰줬다는 게 난 좀 느껴졌어. 아 머쉬를 백만재중으로 만들어주고 오늘은 우승 한번 시켜보려고 이지 연속 나온 승리의 대독이 나타났던 말은 안 해 쉽게 아무 차나 진득하게 달려있지 목소리에 뺏 퍼포먼스는 역시 끝내줘. 아 그냥 너무 잘해요. 무대를 하는 능력이 달라요. 머시베놈의 2차. 2차의 무대 준비입니다. 머시가 약간 슬픈 표정으로 지금의 인지도랑 그런 것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고 간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이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마치는데요. 그 인터뷰였을 때 아 가족 얘기다 이거 못 이긴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가족 얘기 하는 거면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필살기잖아요. 필살기죠. 필살기 쓰는구나 아 이거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무대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인터라가 두두 등장을 쓰는데 결국에 있는 노래만 지금 계속 해왔다. 있는 노래 3개 됐습니다. 4개 중에. 와 이거는 아 모시베는 왜 이래? 모시베는 이런 애 아니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을 든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백의미라는 곡을 가져오는데 쇼미더머니상에서 한번 가사로 이렇게 이슈가 한번 됐어요. 여백의 미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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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백의 미 가사 중에 성공하실 백이나 책이 이 가사가 있는데 이게 아마 미란이 가사일 거예요. 미란이 샤라운 느낌으로 해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뿌리의 코브라 형님들을 대적할 만한 백이의 형님들이 나옵니다. 아니 너무 아니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가사가 있고 이런 노래에 제시랑 저시스 피처링 쓴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나오길래 잔잔하거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무대로 갈 줄 알았는데 제시가 나와. 제시 하면 뭐 몸매가 워낙 좋으니까 노출도 많이 하고 이런데 명정사진 있는데 그게 열리면서 제시가 노출을 한 옷으로 나와. 천재라고 믿어왔던 머시베놈이 왜 이렇게밖에 연출을 못했을까. 물론 이게 기대치도 있어 썼기 때문에 더 그런 건 있는데 그리고 제시의 톤과 창법, 랩 스타일 등으로 봤을 때 이 노래에 어울리지 않은 카드를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네 눈을 떠봐. 참고로 제시 쇼미더머니 피처링 자주 했는데 전패래요. 진짜로?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적구나. 나는 블랙락버는 되게 좋았거든 제시. 아 근데 그거는 땅이었잖아요.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어른이 되게 난 어리고 여려. 아버지 어떻게 이겨? 근데 그냥 태양이 시끄럽게 태양이 사실상 아버지 위에 있었죠. 아니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서 아쉬웠습니다.